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이게 look at은 한꺼번에 몇 정식 동사게? 이하 동사 됐죠? 어쨌든 이렇게 이하 동사 없네. 이어 동사 맞아. 근데 형식이 삼형식이야. 응. 그러면은 해보자. 응, 19번 문제. Jenny has never been this close before. 응. 제니는 전에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 인상 그렇지. 왜 깊었네. 멈출 줄 알았어? 그게 저기 제니는 전에 이렇게 하고. 뭐라고? 아, 정말. 오케이. 보면은 여기에서 has never been이잖아, 그치? 이렇게 하니까 더잘 보인다. 그래서 요 never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경험이지. 어떻게 할수 있어? before도 있어. 됐어요? 그러면은 요게 this는 가리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골드 구한 거 아니에요? 꾸며주는 거여가지고, 얘는, 지시나, 뭐 어떤 대명사야, 대명사가 아니야?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 해보자. Today 응. for Bella. 그렇지. 벨라는 점심을 혼자 먹었다. 응. 가난한 벨라. 그래서, 이 during이 지금 뒤에 뭘 가지고 오고 있어? 플러스 특정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간을 가지고 오지. 그래서 이거 for로 대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안 된다고 말했어, 나왔어. 맞아. 그래. 텔레파시를 알아들었다니까. 그 다음에 조이가 Jenny is Bella's best friend. 그러면 이 20번에 sadness를 보면은 계속 뭘 하고 있냐면 공감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조이는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조이가 제니는 벨라의 베스트 프렌드야.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2번 해보자. I'm sure there is a reason that we don't know about. 나는 확신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렇지. 그러면 내가 왜 별표를 저렇게 많이 쳤을까? 무관대생략. 또 되고, 또. 어바, 전 어바 이렇게 올수 있어서. 그렇지. 이만큼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얘가 선행사인데 여긴 빨간색으로 일부러 필기를 할게. 그럼 얘 자체를 뭘로 바꿀 수도 있어? reason 위치도 바꿀 수 있잖아, 이 사람아. 대슬 위치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이때 about which도 되지. about that은 안 돼. 그리고 이때 위치 생략 가능? 안 돼. 안 돼요. 됐지? 원래 얘네는 생략이 가능해. 학교에서 이 about을 안 쓰고 그냥 I'm sure there is a reason that we don't know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we don't know 하고 about이 와야 되잖아. 이렇게 빼고서 너네 보고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찾으라고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너 삼형식 아니에요? 아니요. 너 삼형식이지, 삼형식. 일상 다 되지. 그러니까 어바웃 없어져도 좁아져서 되지 않나요? We don't know a reason. 내가 뭐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뭐를 안다. 뭐에 대해서 모른다. 뜻이 달라. 미묘하게 뜻이 달라. About이 오면 뭐에 대해서 안다. Know는 그냥 뭐를 안다. I don't know a reason은 뭐예요? I don't know a reason. 나는 이유를 모른다.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 근데 여기서 About을 썼으니까 써줘야지. 이유에 대해서랑 이유는 똑같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뭐가 없어도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서 있어야 돼. 왜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아. 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3번에 보면은 I can't stand this any longer.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참을 수 없어. 잉글리 빡이 빡이. 그러면은 여기서 can't가 있으니까 any가 나왔지. 왜? any는 부정문에 쓰는 거니까. 얘는 stand가 견디다라는 다의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4번 문장 해보자. 너가. Bella should just go and tell her about her feelings. 벨라는 그녀에게 가서 말해야 돼, 그녀의 감정에 대해.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her이 누구야? 제니. 그렇지. go and tell이니까 여기에 동사, 동사 병렬이에요. 예. 됐어요? 여기까지 필기.